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개죽입니다. 제가 스트리밍 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 영법과 단거리 영법을 많이 질문을 하셔서요. 특히 접영과 평영, 이두 개는 거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글라이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장거리를 하고 싶으신데 글라이딩이 없다. 이거는 거의 뭐 어렵죠. 글라이딩이 길어짐으로써 장거리가 가능한 거예요. 글라이딩이 뭐냐면 행글라이더 아시죠? 글라이딩, 미끄러진다는 거거든요. 뭐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 보시면 이렇게 쇼트 타타타타 처음에 달려가다 쭉쭉 미끄러지잖아요. 그것도 글라이딩이죠. 수영에서 글라이딩이라 하면은 먼저 풀 동작, 팔 동작, 물을 당기고 이때 당길 때 킥도 차고 이 왼손이 글라이딩을 하고 있죠. 이 팔이 올 때까지 어떤 움직임이 없어도 몸은 계속 가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가려고 하죠. 그래서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킥의 숫자로, 발차기의 숫자로 장거리와 단거리를 구별을 하고, 배영도 마찬가지예요. 배영도 글라이딩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선수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글라이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짧은 시간에 다 글라이딩을 해요. 이때 글라이딩 하면서 롤링이 같이 가죠. 제 배영 영상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평영, 장거리 평영을 하시려면 글라이딩이 당연히 길어야겠죠. 평영 글라이딩이 길어지려면, 자, 스트리밍 때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 밑으로 누르셔야 돼요. 호흡하시고 이걸 약간 밑으로 누르시면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시간이 글라이딩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실 때, 물론, 킥은 늦게 차야 돼요. 거의 리커버리하고 글라이딩 시작된 다음에 킥을 늦게 차주셔야 이게 더 멀리 가요. 접영을 하실 때도 입수가 다 돼. 원래는 박자가 이때 땅 차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좀 들어가고 있다가 천천히 킥을 빵 차시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요. 그리고 둘다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싶대요. 둘다 공통적으로 킥은 늦게 차시고 약간 밑으로 누르시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막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영장 가서 직접 해보시면은 와 엄청 멀리 가는구나. 그래서 남자분들은 25m 물속 동작 포함해서 한 5번, 접영도 한 5번에서 6번, 여자분들은 뭐한 7번 내면 그냥 가요. 근데 이거는 스트로크 수는 당연히 줄겠죠. 스트로크가 뭐예요? 25를 가는 동안 내가 팔 동작 몇 번이나 하나, 팔, 다리 합쳐서 몇 번이나 움직이는데, 이렇게 장거리로 평영이나 접영을 하시게 되면 스트로크 숫자는 당연히 줄고, 체력적으로 덜 힘들겠지만,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이건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예요. 이 글라이딩 하는 이 시간이 다른 사람 쭉 치고 나가는 것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체력적으로 멀리 갈 수는 있죠. 생존 수영이랑도 상관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시간 동안 글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영법이 적합하다는 거. 평영도, 접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단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죠. 가슴 누르기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앞을 향해서, 밑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물을 캐치하고, 스트로크 수는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속도는 당연히 빠르겠지만 체력 소모는 크겠죠. 그래서 단거리가 더 용이한 거예요. 이게 뭐 되게 이해만 하면은 간단한 개념인데 이걸 많이 어려워하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질문 받았던 게 운동량을 늘리고 싶으면 거리를 늘리는 거냐, 속도를 빠르게 하냐라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과부하의 원리,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영법이 다 익숙하기 때문에 속도로 조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거리를 늘리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없어요. 거리를 확 늘리지 않는 이상은. 저희 강아지들. 여기. 북극이는 7마리 아이를 낳고요. 처녀 출산이에요. 까미는 5마리. 애기는 남자고요. 어제 스트리밍 때 공개를 해드렸지만, 많은 강아지 애견 용품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수영에 대한 열정, 그리고 수영에 대한 어떤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함 이런 거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요약. 장거리는 밑으로 찔러주시면 돼요. 리커버리 글라이딩 밑으로 가고 올라가는 동안 이동을 해요.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거리에 적합하다. 단거리는 어떻게요? 앞으로 쭉 치고 나간다. 속도는 빠르지만 체력 소모는 심하다. 글라이딩이 거의 없다. 이렇게 영상 요약하시고요. 앞으로도 파이팅! 애기애기도 파이팅!